삼척 4000년 해안도로는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조성이 추진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4000년 해안도로변에 있는 호텔입니다. 2014년 폐업 이후 1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 사업자가 이 일대에 고급 호텔 등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70실 규모의 5성급 호텔과 수영장,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자께서 설계를 마치고 있고 저희들 도시계획 유원지 변경 계획을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소망의 탑 인근에는 바다 위로 뻗어나간 100m 길이의 대규모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달 중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비치 조각공원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과 문화 공간인 웨이브파크로 재탄생이 예정됐습니다. 새천년 도로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단장해서 개발한다고 하니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침체되어 있는 정라동의 항구라든가 이런 교동 쪽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삼척 새천년 해안도로 일대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일회성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